이 토토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김광철, 함지훈. 자, 석점! 오늘 첫 번째 양팀 통틀어 석점 슛이 터집니다. 함지훈. 오! 들어갔어요! 전준범입니다! 대단하네요. 과감하게 던지네요. 자, 전준범 또 던집니다. 오늘 세 개째! 전준범! 야, 전준범 선수. 그 저번에 그 경기 때 7개가 들어간 적 있었죠? 예. 야, 매일매일 전준범 대회인데요. 최근 5경기 석점 슛을 보면 야, 좀 뭐 3개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상 예. 넣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전준범 선수는 빠른 선수가 붙어야 돼요. 그러니까 김동욱 선수가 맡으면 안 되고 김동욱 선수는 이제 오펜스와 게임 리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디펜서가 좀 나와야 되겠죠. 네. 그럴 때 뭐 김광선 선수나 이런 선수가 나와서 맡아야 될 거예요. 올 시즌 전준범 선수의 평균은 지금 경기당 2.76개가 평균인데 그러니까 최근 그 평균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상승세 팀의 그 7경기 6승 1패 역시 전준범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예. 성공률이 43.9%예요. 아하. 예. 자, 오늘 이 전준범 선수의 예, 석점 프라이드 굉장히 뭐 올라가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깨끗해요. 파라고 예. 그 대개 보면 점프와 이 손목 스냅이 이중으로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네요. 이게 쫙 올라가면서 팔이 아주 잘 뻗죠. 이쁘게 뻗어요. 예.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네요. 예,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니까 네. 들어갈 것 같아요. 예, 생각에. 오늘 벌써 이제 평균 그래서, 석점 슛을 넘어섰습니다. 예.